안녕하세요. 빛나무TV의 콩나무입니다. 지금 제가 공원에 가서 야외 점심 먹으려고 오늘은 반찬 닭고기하고 어니언하고 제가 볶아서 김치하고 닭고밥하고 한번 먹겠습니다. 이거는 밥 반찬 만드는 겁니다. 치킨, 치킨 앤드 어니언. 전 치킨 어니언 이 볶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양파 볶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 이거 지금 비프 파우더, 어니언 파우더, 가릭 앤드 오이스터 소스 다 들어간 겁니다. 요거를 양념으로 섞어서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서 맛있게 공원에 가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잡수십시오. 이 양파하고 치킨 이렇게 같이 볶아서 잡수시면 양파 면역성이 최고. 그리고 마늘 또 면역성이 최고. 이렇게 어차피 제가 면역성이 약해서 이렇게 잔병이 많이 걸립니다. 뭐 다 된 것 같으네. 이제 적당히 볶아서 이제 밥 반찬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김치하고 그냥 간단히 이번에는 제가 몸이 건강이 지금 요새 제가 조금 아프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도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믿고 독자 여러분들 믿고 저를 많이 지지해주는 우리 이 오노미 저의 서브스크라이버들을 믿고 오늘도 열성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완성된 볶음밥. 요거 저기 뭐냐 치킨하고 닭고기하고 어니언 양파하고 볶고 난 후에 요 잡곡밥을 넣고 또 약간 볶았습니다. 해서 공원에 가서 점심으로 먹겠습니다. 병원에 공원에 가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공원에 왔습니다. 공원에 와서 지금 밥상을 차려 놓고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이건 김치. 여러분들이 내놓죠. 김치입니다. 김치. 그 다음에 볶음밥하고 치킨하고 어니언하고 볶은 것 해서 제가 오늘 점심을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공원에 와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는 이 캠핑이 그게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캠핑 같은 거 여행을 잘 안 가는 편이에요. 저 여행을 잘 안 가는 편이니까 제 유튜브가 여행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파크라든가 이런 무슨 어떤 그 들에 가서 이렇게 캠프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남이 해준 것 따라가서 한두 번은 해봤지만 그건 뭐 남이 다 해준 거니까 앉아서 먹기만 한 거예요. 제가 손수 이렇게 할래니까 참 이것도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갑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도요. 그래도 손이 많이 가요.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손이 안 가면은 안 되죠. 뭐 너무나 무난하고 순천하면은 누군 못 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자유 경쟁 시대에서 세계가 다 모두가 서로가 경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편안하고 이런 것만 찾는다고 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저도 이 음식 방송을 하면서 뭐 먹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먹으면서 우리가 뭐 개통 철학이 될지 진실한 철학이 될지 어느 한마디라도 나 자신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도 한 가지의 어떤 한 뜻만 알아들어도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왔으니까 저는 뭐 오늘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게 이제 뭐 점심 겸 저녁 겸 이게 중간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그런지 뜨뜻하네 아직까지도. 맛있네요. 저는 어니언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어니언을 이렇게 볶아서 먹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런 뭐 베지테블 오일 이런 데 볶는 게 아니고 이건 저는 항상 올리브 오일에 볶습니다. 올리브 오일이 어쨌든 여러분들 건강에는 좋은 것이니까 면역성에도 좋고 영양적으로도 좋고 이제 흠이라면 좀 비싼 게 흠이에요. 이건 어떤 겁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볶아서 먹는 거는 다른 기름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쳐서 드십시오. 이렇게 또 음식이라도 보면서 먹는 거 보면서 드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얼굴은 제가 잘안 보여드리는데 이 먹는 거 남이 먹는 거 얼굴 씹는 거 이거 보는 거 재미없어요. 음식만 보시면 되고 어떤 음식인지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린 모든 음식은 면역성 증강에 아주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냥 항상 뭐 마늘, 어니언 또 여러 가지 면역성이 좋다는 모든 어떤 채소를 하나 이제 고르더라도 면역성에 좀 많이 저기 그 도움이 되는 음식 그리고 또 각자 느끼는 어떤 신체 부분에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불편한다든가 요새 또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그 부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의사 선생들이 다뭐잘 말해 줬겠지만 채소도 무조건 모든 채소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 뭐 예를 들어 간이 나쁜 사람, 신장이 나쁜 사람, 뭐 폐가 나쁜 사람, 각그 어떤 기관이 나쁜 거에 따라서 어떤 채소는 맞고 어떤 채소는 맞지 않는 채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아픈 부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좋다는 것이지 뭐그 채소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채소는 다 좋아요. 신선하고. 그렇지만 내가 어느 기관에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드는 게 좋겠죠. 예. 그래도 건강에 도움도 되고 치료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먹는 겁니다. 사람이 사실 인생의 노년 시대에 가게 되면은 그래도 젊었을 때 보로는 어떠한 여유를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인생 말년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남에게 신세만 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남이라기보다는 또 자식한테 신세 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두 측근이 됐든 자식이 됐든 모든 제3자들에게 신세를 지게 되잖아요.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신세를 지는 사람도 힘들고 그 신세를 그 맡아서 해결해 주는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들어요. 예. 제가 뼈저린 고통을 느끼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말 누구는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는 말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금세 알수 있는 그저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나도 사용하는 세상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쉬운 단어들입니다. 쉬운 말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쉬운 건데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쉽기 때문에 못합니다. 무시하고.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설마. 근데 모든 문제는 그 설마, 그 쉬운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곳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건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됐든 자기가 모르고 어려운 부분에는 또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접근을 안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길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의사하기도 싫고 또 의사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많은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의사하기를. 그 포기합니다. 아예 의사는 뭐 내가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 치료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 의사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건 또그 사람들은 그게 좋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을 고쳐주다가 의료 사고도 날수 있어요. 어떤 부주의가 됐든 어떤 조그만 실수가 됐든 어쨌든 고의적인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의료 사고도 생깁니다. 그러면 또 당한 사람, 또 수술해준 담당 의사, 또 사이에 또 서로가 불편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법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아는 일에 봉사하다 보면은 어떤 사고가 생기는 것이지,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는 사고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안전하고 어느 것이 뭐 불안전하고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료 사고 같은 거 한번 나면 그거 골치 아픕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있다면은 뭐 서로가 합의를 하든가 크게 다치지 않은 이상 또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까 또 손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의료 사고라는 거 어떨 때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쟁이나 모든 또 배상이 된다거나 결과가 상대방에게 어쨌든 간에 많은 부담을 주죠. 예? 그래서 각자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깊이 관여할 필요 없어요.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 또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레벨 자기 수준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는 명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과시하죠. 과장을 해서 알죠.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보다 과장된 수준으로 부풀려서 남들에게 폼잡으려 하다가 보면은 망신도 당하고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 비굴한 예가 지금 한국 정치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 국회의원이 아마 그 친구는 아마 그걸 의식을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런 상대방을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고 혼을 내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자리에 도달해서 그런 기회가 닥쳐오다 보니까 폼 잡는 대로 그저 나오는 대로 한번 본때로 보여준다고 말을 했다가 막말이 됐죠. 지금 많은 제가 뭐 육군인지 공군인지 해병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병을 비롯해서 이런 현역들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분야, 또 자기가 평소 선망했던 분야, 그 자리를 누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다 보니까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거죠.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했던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한두 번만 생각했다고 하면은 아마 자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또 상대방이 의외로 반박하지 않고, 뭐 반박할 기회도 안 주었으니까. 그리고 보기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조용히가 그 사람들 몇 사람이에요? 그것을 시청한 사람이 수백만 명인데 어떻게 수천만 명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지금은 수천만 명이 봤을 거예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 문제가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야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종이고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한치 앞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 자는 바늘방석에 앉아있을 겁니다. 왜? 불을 상대해서 싸우겠다고요? 군을 상대해서? 자. 군인들은 평소에 나라를 지키느라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정치는 정치인들이 잘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국민의 총대표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색한 장소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그냥 막 몰아치니까 이게 아마 그 사람들 당황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군대판이나 사회 같으면 한번 받아버릴 텐데 그럴 수도 없고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그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당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마 지금 굉장히 부끄러울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못했지? 내가 왜 이렇게 군인답지 못한 행동을 했을지 그 사람들도 아마 이우칠 겁니다. 이미 떠난 보스죠.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보았고 또 직접 시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옛말부터 주의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주위에는 수많은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CCTV가 이 세상에는 수십억 개의 CCTV가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CCTV는 있습니다. 그 CCTV가 뭔지 아십니까? 뭐 장치된 CCTV도 있지만 각자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CCTV예요. 또 이 CCTV나든가 그 방송이나 촬영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이 사업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촬영 하나 잘하면은 대박 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행동이 이상스러우면 그냥 찍힙니다. 여러분 찍혀요. 설마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가 나는 모르지만 멀리서 망원 줌을 땡겨서 당신의 모습을 아마 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어딨어? 설마 모르니까 막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 특히 유명인 연예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는 몰랐었는데 나는 몰랐기 때문에 그 변명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 안 통합니다. 소위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좀 듣기에 거북하지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일들이 반드시 벌어지고 만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순한 사람도 처음에 건드리면은 그저 싸우기도 싫고 어떻든 싸울 용기도 없고 또 귀찮고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아마 참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계속 저 자식 저 인간 내가 건드려도 가만히 있네. 저거 별거 아니야. 쟤네들 나한테 쫄았네.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 건드려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대단하죠. 그 대단함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고는 화산이 어느 날 그 화산이 폭발해 터져 오릅니다. 그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힘으로는
그 스스로 화산이 멈추기 전까지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 그 수천도의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걸 뭘로 막습니까? 피하는 것밖에 없죠.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거친 생활을 하다가 양아치 노릇하다가 정말 뭐 사회에서 소리 한번 꽥꽥 지르고 영창 한번 갔다 왔다고 그 훈장 하나 달고 그 정말 수준에 맞지도 않는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뜸점을 뚫면서 또 국회의원이 된 자들이 처음에 붙을 땐 싸움이 안 되죠.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깡패들, 양아치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절대로. 그 이기는 법은 뭘까요? 결국은 그 이기는 법은 뭐냐면 법적인 어떤 고난을 등에 업고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은 그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아치들이나 조폭을 잡으러 다니는 뭐 경찰이나 검사들이나 그 요원들이 과연 양아치들이나 깡패들보다 깡이 세고 싸움을 더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그자들이 그자들을 모두 체포를 하죠? 그리고 다 잡아들이죠? 바로 자기가 쌓아온 어떤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고 뭐 시험을 봤든지 경찰 공무원 시험을 봤든지 뭐 사법고시를 봤든지 행정고시를 봤든지 공무원 시험을 봤든지 그래서 합격을 해서 그 자격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주어지는 어떤 직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부분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면은 많은 고난을 다 갖는 거예요. 법적인 고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막말로 어떻게든 무기, 모든 고난을 주어받으니까 아무리 제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 됐든 깡패가 됐든 마피아가 됐든 조폭이 됐든 잡아들이는 겁니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예요. 얘네들은 그저 가지고 있는 그 천성적인 성격들, 공갈하고 협박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남 등이나 처먹는 그 짓거리를 어떤 미니의 전당이라는 데 가서 행하지만 공부에 열중하고 일해서 성공하고 또 그래서 미니의 전당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처음에 대결은 안 되지만 자꾸 찝쩍거리다 보면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겁니다. 방법을 찾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세상에 힘과 공포와 깡과 무슨 담대함, 대담함만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조폭이 이 세상을 마피아가 전부 움직여야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게이 세상입니다. 왜 모든 이 세상 사람들, 각 나라의 국민들이 그것은 결국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이 용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까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꽥꽥 찍다가 가끔 유튜브에도 나와요. 범이 한 칼에 그냥 모가지를 따버리면은 그냥 깨하고 한순간에 갑니다. 그꼴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들 한 번, 두번 생각하고 전부 개가 천선하기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나중에는 결국은 개가 천선이고 뭐고 없죠. 결국은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히는 게 두려워서 가진 잔깨를 피는 이 아마 한국 땅에서 제일 교활한 인간이 지금 한 패거리의 수장이 돼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정말 그것을 뒤가 나중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무작정 아양 떨고 편드는 어리석은 자들. 오늘 국회에서 보니까는 어떤 한 인간이 상대편 당을 향해서 한심한 자들이라고 막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상대편 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심한 자. 아마 그 자가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뭐 군 출신인 것 같은데 그 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말단 시절을 잊어버린 거죠. 최고의 수장으로 있었던 그 아마 순간만 생각할 겁니다. 왜? 인간이 지나간 모든 어떤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못 돌아갑니다. 사람은 살다가 보면 내가 뭔가 망가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상하다 해질 때는 초심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이 나무 중에서도 뭐 여름이 되고 때가 되면 축 늘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능수버들이라고 하죠. 축 늘어져요. 쭉쭉 늘어집니다. 근데 때가 지나면 뭐합니까? 늘어진 초라한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습니다. 잎은 떨어져서도 가지는 뻣뻣이 고자있는 이렇게 뻣뻣이 이렇게 예, 이렇게 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가 너무 꼿꼿이 솟아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능수버들 겨울이 되면 그냥 늘어진 채로 잎사귀는 다 떨어져 무성합니다. 아니, 잎사귀는 다 떨어져서 축 늘어져 있습니다. 흉에 겨워 축 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마냥 그걸로 축 늘어지는 거예요. 때가 지나도. 근데 잎사귀가 없으니까 초라해 보이죠. 우리 옛 조상들의 아름다운 노랫말에 나오는 참 그런 한 구절의 어떤 가사지만 참 인생을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어떤 뜻을 전하는 그 노래 가사말이에요. 아,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제 더 못 먹겠어요. 네, 이것으로 먹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잘 먹었네요. 김치볶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니어가 마지막으로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순간입니다. 시니어가 하는 이 방송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더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나이 먹은 시니어의 하나의 푸념입니다. 근데 그 푸념 속에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경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경정은 무슨 경정이냐?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실패된 그런 시니어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저와 같은 시니어가 많이 안 생기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고식으로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